혹시 몸에 뭐 자국이 있습니까? 흉? 형이 어릴 때 나무에 떨어진 건, 나무에 떨어진 게한 여기, 네. 여기에, 할머니 말로는 거기 찍혔다고 하더라고. 찍혀가지고 아직도 큰 흉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다치셨을 텐데, 그러면? 뭐, 어릴 때 벌써 6, 7살이 됐으니까 벌써 나한테 뭐 거의 60년 됐네. 근데도 그날 그때 많이 다치셨는지 근육이 있다 아, 그죠? 흉이라고 하면 내가 등이 휘었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라 다쳐서 그래 된 거예요. 운동하다가. 운동. 네, 측만증이 생긴 게 그때 합기도를 했는데, 아, 합기도 하셨습니까? 합기도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네. 공중에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시험단에 있었는데, 네. 시험단에 갔다가 상대편, 이제 합을 맞추는 사람이 네. 실수해갖고 너무 잘못 던진 거야. 아, 그래갖고, 낙법 치다가 네, 이제,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떨어져버렸어. 그래갖고 그 길로 기절을 해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 카이로프라틱하고 네네. 침하고 네. 해갖고 살았어요. 그게 제일 흉이라면 흉이죠. 평생 가고 있으니까. 네. 왕년에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먹 다짐이나 막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큰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떠들썩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좋은 얘기인데 나라밥을 먹었다고 뭐 나라 자손이라고 등남보를 달거나 뭐 나라 이제 요 지금 함자를 달든지 그런 적은 합기도로 없으십니까? 한기도는 뭐 시범단 있었던 거? 그래서 국가대표는 아니고 그래도 시험단 정도면은 경기도 좀 대표였으니까. 아, 네. 아버님 계시는 곳이랑 그 저기 뭐야 그 부모님 계시는 곳이랑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까 거기죠. 부모님은 저하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없고, 또 지금도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하고 인연이 전혀 없었어요. 인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태어나자마자 살았고, 모친은 살아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네. 근데 부친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부친은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모친은, 아직 사망신고가, 왜그 가족 그거 알고 있습니다. 확인서 예. 띄우면 나오잖아요. 아직 사망신고 안된거 보니까 네. 살아 계신 거. 멀리라고 했는데 당대라고 하는데 당대라 그러면은 우리 직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세요? 영천에는 연고가 없으신 상태로 가신 겁니까? 네, 저는 연고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어떻게 영천 가셨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네. 그냥 여기다 싶어서?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왜냐면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서울서 대구로 내려와서 대구에서 3, 4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서 경산으로 갔어요. 경산에서 거의 한 20년 이렇게 살다가, 20년 넘게 산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천에 간 지는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보고 나서 제가 약간 이제 지리를 여쭤볼 게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 지금은 수급자입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도.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이 지금 뭐
학기도 이제 이런 건 이제 지나가고요. 네네네. 지금 이민생이 지금 아버님 그러니까 대준님 사주 팔자를 보는 것 같으면 명이 짧습니다. 긴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되려? 뭐 옛날 같으면요, 뭐 지금도 저기지만은 요새 까딱 이제 어르신들 하는 말로 까딱 재수 없으면은 100년을 산다는데. 아, 재수 없으면.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게 그 굉장히 수명 장수를 많이 하겠는 이 지금 시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기본 뭐 89, 90, 예, 네. 저희 할머니도 지금 96인데 용띠인데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겠다. 그게 보통 이제 객사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네. 객사하는 수가 들었어요. 객사수가. 객사수가 들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계시다가 황망해서 어떻게 되든지 본인 스스로든지 아니라면 어딜 가다가든지 그러면서 이게 땜을 다시 한번 해야 됐을 때 이 땜이란 뭘까? 차라리 돌을 닦아서 탑을 쌓으시지 그러세요? 돌 닦는 것 같은데 뭐 이걸 하지는 않았지만 네. 마음속 돌은 꽤 닦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주팔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느껴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역시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세월을 겪고 왔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가 우리 집안에 있고 내 몸주에 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가 됐든지 간에 몸주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맞다 아닙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몸주의 주인이 지금 바로 잡고 있다. 신의 밥을 먹든 무슨 뭘 하든 신굿을 하고 이러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통적으로 뭔가 순리적으로 무언가가 대주 몸에 어깨 위에 앉아 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물도 아니요. 그렇다고 스님도 아니요. 완전히 이거 천문 열려가지고 무불통신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게 그러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한두 가지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갑자기 얘기 도중에 한 가지 잊어버렸고. 네. 한 가지는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액땜이라고 할까? 그 네. 부분은 재작년에 네. 협심증이 와서 네. 그 일단은 해결이 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로 그 느껴지는 게 없는데 또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체질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알고 싶은 거는 네. 협심증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원래는 산을 안 좋아했어요. 네. 바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바다를 완전히 끊었어요. 네. 완전히 끊고 일단은 싫었으니까 좀 제가 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싫으면 다시는 안 보는 쪽이야.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필요가 없는데 네.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산에 가고 나서부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많이 편해지고 네. 그리고 산을 뭐 내 앞으로 사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걸 샀어요. 네. 좋으니까 사게 되겠죠. 네. 뭐 점에서도 나가겠지만 저는 결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결혼해 본 적이 없고 결혼할 케이스는 있었고 네. 있었지만 첫째는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니 그 사람한테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들었어. 네네. 그리고 자식도 제가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무당이라는 걸 상당히 귀히 여겨요. 네. 요즘에 들어서 몰랐던 걸 알게 돼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무료고 돈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토속 신앙이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전해준다는 걸 갖다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그만 먹고 왔어요. 왔는데,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산이 와 있는 산은 제가 108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게 너무 악산이야. 너무, 그건 이모포개자가 떼기 위해서 제가 그걸 갖다 급하게 샀던 거고, 그래도 약 10,000평, 한 2,000평 되는 땅을 제가 그 조금 물이 흐르고, 저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땅을 봐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그 좀에 그 이모포개자한테 주는 대출이 있어요. 전기대출. 그걸 받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일단 제 그게 이제 35년을 갚는 거기 때문에 갚으면서 갚으면서 거기서 여생 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임업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쪽이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생각났어요. 저한테 여자가 있겠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다. 여자는 있다. 여자 있다? 혼자 생을 마감하진 않는다. 아. 그리고 한 2년을 보자. 2년을 보면 2년 상관입니다. 2년 앞으로, 상관을 앞으로 보면. 2년? 앞으로 2년을 보자. 2년을 보면 대주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혹시 띠를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띠인지. 무슨 말이죠? 65 되면. 그러니까 65 되면 어떤 뭐 무슨 띠의 여자. 무슨 애? 아, 무슨 띠의 여자? 양띠. 아, 양띠. 토끼띠. 토끼띠. 돼지띠. 소띠. 어우, 포괄적으로 많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임업 그 후계자리에 있는 대출 문제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2년 뒤에. 앞으로 2년 뒤에. 네. 그 안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 네. 2년 뒤에는 다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그러면 앞으로 만 2년을 아니요. 아버님 65시요. 얘기하면. 그러면 아, 한국 나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으로 하는 게 아니요. 아니고, 65시면 지금 내가 63인가요? 네. 그럼 여자도 그때 안으로 다돼 있고, 네. 주의해 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 나쁘기 때문에, 수가 짧기 때문에 했다는 거. 떼마셨고. 그러면 된 거고. 그죠? 그러면 수면 장사 합니다. 재수 없으면 백사 살수 있어요. 계속 이거 하나가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이해합니다. 불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 사람이 좀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도사 앞에서 뭐 하는 소리인데, 아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는 게, 뭐, 보이진 않지만은, 느껴지는 게,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아, 나한테는 어떤 혈액형이나 성격이 맞구나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저한테 있습니까? 네. 신기가 그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신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돌을 계속 닦으면 탑을 쌓게 되듯이 자꾸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그리고 흙을 밟으면서 산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전에는 물이 좋았다면 지금 바다는 보다는 산이 좋고, 바다는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스스로 돌을 닦으면서 천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점을 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몸에 뭔가 그 산에 계시는 신령님들이라든지 산을 지키는 지킴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왕래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력이 없이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왕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저는 먹고 살 만큼은 돼요. 네. 뭘 하든지. 네.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원래 그런 게 저한테 있습니까? 네. 주변에서 왜 그걸 자꾸 그쯤 하고서 손을 놓느냐고 하는데 더 생각이 없어요. 네. 다른 거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뭐 이대로 계속 살면 됩니까? 네. 아이고. 그리고 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지금은 딱히 없으시잖아요. 뭐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뭐 소년은 철들지 않는다고 맨날 소년짓만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뭐 아버님이 아니고 소년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성숙이 미성숙인가? 아니 그런 말 말고 그런 거 아니고요. 되게 깨끗하고 맑고 아직은 도령님 같다고. 도련님 같다고. 장가를 안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와 관계없어요. 네. 도련님 같다고.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그럼요. 아, 포기하지 마세요. 아,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즐거움이 있고 아주 희노애락도 있고 예? 기쁨도 있을 겁니다. 소소한 원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소소한 거.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거.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잘 받아줄 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